유행에 가장 민감하다는 패션계. 유명 디자이너들의 패션쇼나 패션 리더들의 옷차림을 통해 그의 패션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요. 올 2016년 유행할 패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지난 한 해 복고 열풍이 이어져 패션에서도 70년대 히피를 떠올리는 프린지 룩과 통 넓은 팬츠 등 다양한 복고 스타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복고 열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부터 인기를 끈 와이드 팬츠와 다양한 데님 패션이 선보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의 컬러로는 로즈 퀴츠 색과 세레니티 색이 선정됐습니다. 세계적인 색채 전문 연구소 팬톤이 발표한 2016 올해의 컬러로 로즈 퀴츠 색은 연핑크색, 세레니티 색은 하늘색을 말하는데요. 이에 올해 유행할 패션도 이러한 파스텔 색상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파스텔 색상과 같은 여성스러운 색이 유행하면서 패션에도 여성복과 남성복의 경계가 사라지는 젠더리스 룩이 유행할 예정이라는데요. 이미 국내에서도 지드래곤, 강동원과 같은 스타들이 선보여 앞으로 더욱 다양한 스타일링이 기대가 됩니다. 크게는 여성스러움이 강조된 복고적인 스타일에 활동적인 모던함이 결합된 컨템포러리 스타일이 대세로 부각되고 거기에 편안함을 추구하는 현대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되어 다양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의 추구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팽글을 이용한 치마, 액세서리 등도 올 한 해 유행할 아이템이고요. 러플이나 레이스를 이용한 블라우스, 플레어, 플리츠 형태의 치마와 바지 등 복고스럽지만 여성스러운 패션도 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